이게 전부 네 음모였구나. Precisely. All these are just part of the gatebreak operation. 감히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 여멍은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여 악을 벌할 것이다. 각오해라, 루시퍼. Talk is cheap. Do your worst. 이 손오공님이 상대했던 요괴 중에 한 중상쯤은 되겠어? Stupid monkey. 어머, 이 요망한 얼굴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는걸? Are you jealous? 대왕님께 무례를 범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See if she can take my slam. 일영패. 옥졸들은 명을 들어라. 아바마마께서 잠깐 휴직하시게 되신 바람에 어릴 때부터 천상계에서 살아온 내가 10만 옥조를 이끌며 3계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지.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난 사실 오늘의 일정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원님, 다 저희 부하들입니다. 대왕님, 노백도 본인의 휴가 길어서 속상해하는데 너무 그러하시면... 괜찮습니다, 대왕님. 이미 익숙합니다. 그보다 어서 나가보셔야겠습니다. 대왕님의 즉위를 축하하러 서양지옥의 통치자가 방문했습니다. 준비되면 함께 가시죠. 그래, 지옥의 통치자라. 무섭게 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So, you must be the new lord of Eastern Hell. What a pleasure! 반갑습니다, 어둠의 주인 사탄이시여. 그대를 위해 연회를 준비했으니 함께 안으로 드시죠. Lord Yama, it seems like our meeting's being postponed quite a bit. Is it because you've been frightened by your own minions? 네? 그게 무슨... It is understandable, since this hell of a place is scary indeed. How would you like to plot with me against those up there for some benefit? 사탄님, 제가 겁이 많다고 하여 맡은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3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왕의 사명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How dare you say that, you scum! Interesting. What a constant principle it is. Let's get going.
Why did you stop me there? I could have killed that kid and left the Eastern Hell rudderless. Didn't you ever notice that she's been staring at you the whole time? She must have seen through your scheme. What? No way. The future of hell is gonna be more and more interesting. 대왕님, 괜찮으십니까? 사탄 겁나 무섭게 생겼네. 옆에 허여 물건 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걔만 보니까 좀 낫더라. 이렇게 겁이 많으시면 곤란합니다. 염라 대왕님과 천궁에서 대왕님을 인간계로 보내 담력을 훈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을 가만 놔두시는 법이 없다니까. 악귀가 출몰하는 곳으로 배정해드릴 예정입니다. 가는 김에 정의도 구현하면 일타상피니까요. 그리고 염라 대왕님께서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선물? 그거 혹시... 염라 대왕님의 선물, 악귀포입니다. 너무 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법은 어떻게 돼? 전투하면 악귀와의 에너지가 조금씩 충전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흠, 이 녀석들로 연습해보실까? 않을지도 모르지만 난 새로 부임한 염왕이다. 지금은 인간계에서 담력 훈련 중이다. 백무상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런 평화로운 학교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거야? 아, 귀신이다! 그런데 이 귀신 학교를 배회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버려둘 순 없지. 우선 봉인부터 해야겠다. 여길 떠돌고 있는 걸 보니 이 학교의 학생이었나 보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그 귀신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급 귀신이라 본안과 대화가 불가능했을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 나를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한 것 같은데. 설마 저기가 악귀가 출몰하는 곳인가? 앞에서 강력한 음기가 느껴져.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어. 넌 아까 그 귀신 그만둬. 계속했다가는 혼까지 소멸할 거야. 젠장, 난 염왕이다. 잡기 딸과 감히 본왕 앞에서. 기령패, 악귀를 모조리 끌어내라. 안전해. 넌 이 악귀에게 당한 피해자구나. 계속 주변을 떠돌던 것도 친구들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고. 난 저승의 염왕이야.
악귀는 모두 퇴치했으니 다시는 인간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야. 실낙원에서 만날 수 있어. 실낙원? 거긴 어디지? 3개 사이에 있는 희미한 공간입니다. 이제까지 쭉 방치되어 온 곳이죠. 세계 각지에서 온 신들과 마물이 모여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이 소녀는 물론 다른 먼 곳에서 온 자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신라건이라 옥석이 모래와 뒤섞여 있는 무법지대구나. 재밌겠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안녕, 난 신입 여망이야. 참고로 난 귀신이 정말 무서워.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렸을 땐 제법 용감했다고. 아가씨! 기름솥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아가씨! 남의 다리를 함부로 갖고 놀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야, 여망로 있네! 생사부를 내놔라! 누가 싸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선호공님이 여망전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꼬맹이? 미호왕! 생사부는 여기 있으니 제발 멈춰주시오! 네 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이었다. 예, 예. 이런 바지에 실례하셨잖아. 그런데도 백무상은 굳이 그 원숭이랑 함께 담력 훈련을 보내는구나. 망할 원숭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본왕이 그냥 확! 확! 어쩌시게? 아! 왜 숨는 거지? 무섭게 생겼으니까! 여망이나 되는 놈이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뭐, 방해나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 뭐 해야 해? 대왕님! 정말 대왕님이십니까? 이 몸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녀석이야. 내가 전에 멋대로 생사부를 고쳤으면서 몸의 수명을 1000년으로 바꿨지. 결과적으로는 원숭이도 요괴도 아닌 존재가 되어 인간계에 해를 입히고 있어. 이 몸이 여기 온 건 녀석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다.
미안, 영 죽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직접 손 좀 썼다. 괜찮다, 죽일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니까. 가자. 이봐, 나더러 이 짐덩이를 옮기라는 건 아니겠지? 몇천 살이나 먹어놓고 엄살은? 이리 줘. 그리고 고맙다, 여망 꼬맹이.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 치곤 제법 잘생겼네. 누가 원숭이라는 거야?